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.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어요. 이렇게 빨리 지날 줄 누가 알겠어요? 세월이 참 빠릅니다. 저 오늘 아침 6시, 몇 분이야, 그때가? 6시 37분인가? 6분인가 해서 기상, 벨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어린아이 노인들 빨리 대피시키라고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. 순간 갑자기 간이 두근두근 뛰었답니다. 어머나,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어? 함부로 그렇게 해요.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. 와, 진짜 놀랐어요. 순간. 그리고 제가 순간 필요한 거 빨리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? 옷 갈아입고, 아이고 별일을 다 보겠어요. 아유, 진짜 이렇게 날씨가 좋고 아주 오늘 평화롭습니다. 차들이 쌩쌩 잘 달리고 있네요. 잠깐 올라와서 지금 애들 쉬하고 지금 엉가한 거 치우고, 저는 또 이제 물도 좀 청소도 하고 채소 밭에 물좀 뿌려줄 때좀 뿌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적색무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.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와, 진짜 끝내줍니다. 진짜 빨리 자라네요, 적색무가.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청소 좀 하고 빗물을 먹고 거름을 좀 줬더니 이렇게 싱그럽게 또잘 자라고 있죠. 진주의 그리스가 엄청납니다. 제가 이 줄을 만들어 놔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목에 자꾸 걸리는 거 있죠.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다 걸리고 있어요 지금 목에. 아이고, 이러다가 목 매달아 죽겠네. 아침에 일찍 그때 6시 좀 넘어서 무서워가지고 애들 데리고 여기 못 올라오고 화장실에 가서 억지로 눕혀있어요. 세상에,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, 오늘 아침에. 그런, 계속 울려가지고, 부산들이. 서울만 그렇게, 강조를 해가지고,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북한에서 뭐가 날라오나 싶어서, 은근히 걱정했어요. 터지면 뭐 죽는 거야. 순간이겠지만. 그래도 순간 너무 놀랬답니다.
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시원하네요, 완전히. 막 날아다니는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, 지금 갑자기. 엄청 시원하네요, 바람 부니까. 이렇게 또. 이렇게 와라. 죽겠습니다, 얘네들. 오이가 꽤 많이 자라고 있어요. 이파리 정말 이게 호박잎이라면 얼마나 좋을까. 따다가 쌈 싸먹고. 호박잎은 너무 늦게 사다가 해가지고 늦게 나게 생겼네. 아휴, 이쁜 것들. 어쩜 이렇게 잘 자라냐, 니들. 어? 너는 이쪽으로 타고 가야 돼. 어, 걸었네, 하나가. 너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된다. 알겠느냐? 여주야, 이렇게 감아줄게.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, 너는. 어, 이렇게 타고 올라가자. 아휴, 진짜. 얘네들도 살려고 아직 막 손가락을 걸고 난리가 났어요. 어? 진짜 잘 자란다. 너무 잘 자라니까 기쁘네. 아이고, 해가 들랑달랑합니다. 해가 들랑달랑해요. 여러분,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 한 번씩 좋아요. 감사합니다.